균수의 측정법, 토마 혈구 계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수의 측정법 1. 총 균수의 측정, 혈구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총 균수의 측정에는 토마의 혈구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은 생균과 사균 모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간단히 단시간 내에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생육 곡선을 만들 경우 또는 조건을 달리할 경우에 생육도의 비교 등에 간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토마 혈구계에서 커버 글라스 지지대가 있고요. 커버 글라스, 그 여기는 카운팅 챔버 0.1mm 뎁스 해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료를 담습니다. 슬라이드 글라스 중앙에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정도로 미세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줄이 그어져 있으며 그한 칸의 가로 세로는 각각 0.05mm이다. 커버 글라스를 그 위에 얹으면 슬라이드 글라스와의 사이에 0.1mm 틈이 생긴다. 요거죠. 따라서 한 칸의 용접은 0.00025mm 세제곱 밀리미터이다. 이한칸 안에 대략 10개의 균체가 보일 정도가 되도록 정확하게 희석한 균체 현타격을 관찰하여 네 칸의 균수를 측정한다. 4회 반복 측정하여 총 평균치와 희석 배수로부터 1mm 중의 균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걸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고 각 균수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측정 조작 시 유의점 1. 균체 형탁액은 잘 혼합하여 균체가 분포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 빨리 핏팩으로써 혈구계의 중앙 눈금 부분에 넣는다. 이 커버 글라스는 옆으로부터 밀어서 덮고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혈구계를 제물대에 얹은 후 균체가 혈구계면 위에 가라앉을 때까지 5분에서 7분간 기다립니다. 4. 줄 위의 균체는 상변, 우변 위를 세고 하변, 좌변 위의 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실험 기구 및 시약, 시험관, 시료액, 캔디다, 로고사, 여기 있습니다. 피펫, 진동 교반 장치, 토마 혈구 계산기, 커버 글라스 현미경, 진동 교반 장치, 균수를 측정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 액체 배양액 중의 균체를 균일하게 교반하는 데 쓰입니다. 3. 실험 방법. 1. YM 배지에 캔디다 루고사를 배양기에서 수일간 배양한 캔디다 루고사를 시험관에 담습니다. 캔디다 루고사는 이런 모양, 또 이런 모양,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 10배로 희석해서 캔디다 루고사 시료액을 만듭니다. 3. 캔디다 루고사 시료액을 진동 교반 장치로 충분히 섞이도록 합니다. 4. 토마 혈구 계수기에 이 시료액을 핏팩으로 떨어뜨립니다. 또는 커버 글라스와 눈금 반 사이에 핏팩 끝이 닿으면 그틈 사이로 퍼지게 됩니다. 커버 글라스는 누르지 않습니다. 너무 연약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누르면 깨집니다. 5. 네번한 것을 재물대에 놓고 조배율로 검경합니다. 6. 내 구액의 균수의 수를 셉니다. 7. 센 개수의 평균에 희석배수 x를 곱해 주어진 수 10의 6승을 곱하여 1ml당 효모수를 구합니다. 1ml의 효모수는 이센 개수의 평균, 뭐 4회 했으면 4회에 대한 평균 곱하기 0.001 밀리미터, 세제곱밀리미터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희석배수 곱하기 하려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1ml고 요한 칸이 0.2ml 더 작은 요한 칸이 0.05ml 그래서 요큰건 0.25ml씩 되고요. 이걸 확대했을 때 이렇게 요 빨간 줄 있죠? 빨간 줄에 대한 이렇게 그래서 균수를 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에 맞춰서 이 평균 값을 입력하고 희석배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1ml의 효모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균수의 측정법, 토마 혈구계를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